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저희 집 상남자랑 혁신적으로 재밌게 즐겁게 주말 나들이 하고요. 건프로의 참새 방앗간. 오늘은 어떤 농장을 가볼까요? 다육이 또 보고 가셔야죠, 우리 언니들. 상남자와 함께 다육이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인천 다육돔에 다 함께 보시죠. 당인금. 요즘 한창 인기 있는 아이죠? 당인금. 신상품 다육이들이잖아요. 어떤 다육이들 인천 다육돔에 매장에 있는지 다 함께 구경하실게요. 그동안 소개된 다육이들 건프로 다육이 영상을 통해 많이들 구입하셨죠? 또 어떤 다육이들이 곱게 이쁘게 성장하고 있는지 구경하시고요. 입꼬지도 아주 잘 되는 아이죠? 건프로 집 기준입니다. 천대전송 철화. 아직 천대전송 철화 금은 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천대전송 철화 보면은 너무너무 근사해요. 공작새 날개 같나요? 할로윈 철화. 오늘따라 또 이 아이에 꽂혀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사겠죠? 또 이렇게 마음이 갔으니? 할로윈 철화. 근사하죠? 곧 입양합니다. 화리노사. 화리노사. 몸통이 두툼한 게 묵은둥이 화리노사. 오늘은 진짜 천대전송 철화에만 꽂혀가지고요. 천대전송 철화. 귀여운 상남자. 낮에 뛰고 먹고 또 잠깐 뒷동산에도 다녀왔어요. 1시간 코스인데 잘 따라 걷더라고요. 인천 다육돔의 신상품 다육이들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인천 다육돔의 매장에 도착합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신상품 다육이들이 이 끝부터 저기 저 끝까지 쫙 깔리니까요. 인천 다육돔의 매장에 방문하셔서 건강하고 농장에서 방금 도착한 다육이들 구입하시길 바래요. 한스 에보니. 매일매일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상남자 그리고 우리 다육이 모두 모두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즐거울 매일매일 즐겁죠. 쉴 틈이 없잖아요. 2만보 뛰는 아이 때문에 그 뒤를 따라다니려면 하루에 5끼 먹는 건프로입니다. 보고 계신 아인 묵은둥이 라울. 주황빛으로 빨간빛으로 예쁘게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는 라울. 저마다의 색을 멋지게 자랑하고 있네요. 언제 그랬냐는 듯 초록초록한 빛은 다 사라지고요. 원종 프리티 붉게 물들어가는 전형적인 다육이 세계에 입장한 원종 프리티. 매일매일 농장에 방문하면서 다육이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오렌지 립스틱. 오렌지 립스틱, 에보니 이런 창 종류 건프로도 많이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도 입양해보세요. 초보부터 고수님들까지 빼먹지 않고 구입하시는 아이죠. 레드 길바. 아기랑 놀아주고 다육이 농장에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매일매일 여러가지 운동 스케줄 소화하느라고 바쁘지만 근데 왜 살은 안 빠질까요? 신박한 살 빼는 방법 아시는 분? 여러분 재밌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고 계시죠? 우리끼리 이야기인데요. 다육이 구경하시면서 농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다육이들을 구입하는 인천 다육돔에 어떠세요? 한 번만 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한번 인천 다육돔에 매장에 방문하시게 되면 두 번, 세 번, 그 뒤로는 나도 몰라. 상남자 낮잠 시간 맞춰서 인천 다육돔에 방문했는데 그 사이에 또 저희 집 상남자 비슷한 꽃미남 오빠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꽃미남 언니들을 따라서 꽃미남 오빠들이 주차장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장에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언니가 어 이거 예쁘다 어 예쁘다 어 많이 사라 두 개 더 사라 인심 팍팍 써주시는 우리 꽃남자 상남자 오빠들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이렇게 화분에 포함된 다육이들 30% 할인 중이고요. 이 금액에서 30% 할인 중입니다.
인천 다육돔에 신상품 아이들 중에 수영 멋지고 근사한 아이들 노지에서 예쁘게 물들여서 화분가리에서 판매 중이에요. 30% 할인된 금액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육이 과소비 방지하는 건프로 영상 12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신상품 다육이들이 농장에서 A급부터 차급까지 매장에 전시됩니다. 직접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셔서 건강하고 신상품 다육이들 어떤 아이들 있는지 여러분도 참새 방앗간처럼 들려주세요. 남촌 농산물 시장에서 도보 3분 제걸음입니다. 지척에 가까워요. 하루하루 건강하고 즐겁게 다육 생활 하시면서 다육이 영상 봐주시는 언니들, 건프로 다육이 영상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엄지척, 따봉 눌러주시면 돼요. 영상 보시는 거는 돈 안 들고요. 건프로 영상 봐주시는 것이 건프로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주변에 널리 건프로 다육이 영상 소문도 좀 내주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 계시면 유튜브 가입도 좀 부탁드릴게요. 굽신굽신. 건프로가 구독자가 많아야 제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벌써 1000분이 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월 13일 밤 12시 마감되는 다육이 나눔 이벤트에도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택배는 안 되는 매장 인천 다육돔에 루비 틴트, 지난주와 또 다르게 예쁘게 따글따글 물들어가고 있는 루비 틴트. 가을이 되면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다육이들 보면서 집에서 힐링하시고요. 펜지 군생 아이들 보시면서 마음 넉넉히 화도 푸시고요. 즐겁게 주말 보내셨죠 모두? 우리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하루하루 행복한 생각만 하기로 해요. 예쁘고 곱게 물들어가는 핑키, 트럼펫 핑키 같은 그런 색이죠? 억렬적으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다육이들 보면서 여러분들의 댓글은 건프로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하는 아이는 로라, 로라입니다. 즐거운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함께 다육이에 대해서 배우면서 초보부터 고수님들까지 다 함께 신상 다육이 구경해주세요. 꽃피는 염자금, 덕양갈매기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죠. 꽃피는 염자금. 다음 보실 아이는 할로윈 철화. 이 아이는 캐시미어 계열이에요. 이렇게 공작새처럼 물들고 근사한 할로윈 철화. 오늘따라 또 이렇게 할로윈에 꽂혀가지고 건프로가 집에 못 올 뻔했답니다. 내일 가서 사겠죠? 매일 사도 지겹지 않은 다육이 매직잼 골드. 화분 깊이가 낮고 긴 화분에 심으니까 여러 아이들 합식하니까 아주 예쁘더라고요. 매직잼 골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인기 많았던 아이죠?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한창 인기 있었던 아이예요. 오팔리나. 물에 아주 강한 아이죠? 오팔리나. 다음 아이는 희성 미인. 매일매일 봐도 질리지 않고 저희에게 말대답 안 하는 다육이. 그래서 더 이쁜 거 아니에요? 할로윈 군생. 할로윈 계열 아이들, 여러 아이들 합식하셔도 예쁠 것 같고요. 대체로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스노우 바니. 인천 다육돔에 일요일은 11시 오픈입니다. 소인재. 포트 한꺼번에 합식하니까 아주 이쁘더라고요. 소인재 보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벤바디스 한몸 군생 아이들을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도 있네요. 벤바디스 얼굴 저마다 다 각자 특성이 다르죠? 벤바디스예요. 같은 이름 아래 똑같이 생긴 다육이 없습니다. 저렴하게 완전 물에 강한 군생도 잘 되는 그런 다육이니까 여러분도 키워보시길 추천해요. 인천 다육돔에 오늘의 풍경이고요. 10월 12일 오후 3시에 신상 다육이들이 농장에 쫙 깔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인천 다육돔에 매장에 방문하셨더라고요. 모두 즐겁게 예쁜 다육이들 입양하셨길 바라면서 또 한동안 행복하세요. 또 다시 매장에 나오시겠지만요. 샤갈.
까꿍! 귀여운 나의 베이비들. 어떤 아이가 마음에 드세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얼굴이 마음에 드는 아이로 쏙쏙 뽑아서 바구니에 담아주세요. 연휴 때마다 그렇게 지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인천 다육도매에 직접 방문해주고 계세요. 뾰족뾰족 깔끔하면서 고급스럽죠? 슈퍼오션. 전에는 더 고급종이었는데요. 지금은 금액이 좀 내려간 거래요. 황홀한 연꽃, 금. 이렇게 금종류 다육이들이 우리가 아파트에서 키우기에는 햇빛이 좀 덜 들어도 옥상이나 노지처럼 햇볕이나 바람의 조건이 맞지 않아도 아파트에서 금종류들 키우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엘코온 금 철화. 엘코온 철화 금. 고급종이죠? 예쁘게 건강하게 뾰족뾰족 날카로운 카리스마. 여러분들, 이렇게 고급종 다육이들 건프로 다육이 영상에서 직접 보시고 농장에 방문하셔서 구경도 해주세요. 유튜브에 가입하셔서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 구독 눌러주시는 거 돈 안 들어요. 무료로 다육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짜로 매일매일 다육이 영상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다육이 농장을 방문해드립니다. 그린 에메랄드 금. 그린 에메랄드 금 보시면서 좋아요 따봉 한번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인천 다육돔의 전경을 보시면서 신상 다육이 화분, 지난주에 다육이 농장에 쏙쏙 또 들어왔잖아요. 이런 아이 저런 아이, 인천 다육돔의 신상 다육이 화분 그리고 건강한 다육식물들 모두 30% 할인 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농장에 방문하셔서 다육이 화분갈이도 해가시고 화분도 구입하시고 다육이도 구입하시고 그냥 막 마구마구 담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온 일행들도 막 버리고 혼자 막 앞서서 막 담고 계시는 어떤 분 1등해서 담아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육이 좋아하시면 다육이 매일매일 사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막상 이렇게 매니아가 돼보니까 이런 다육이 저런 다육이 무조건 화분은 다육이 화분은 물이 잘 빠져야 돼요. 물 빠짐이 잘 되는 거 항상 명심해 주시고요. 어서 갑니다. 아아 원투쓰리포 원투쓰리포 아아아 오늘 또 너무 피곤해서 바카스 한 병 했죠. 술을 못 마셔가지고 건프로는 항상 달달한 거 커피, 빵, 케이크, 떡 이런 거 먹으면서 군것질하고 있죠. 예쁘고 근사하고 건강한 온기분 다육식물들 영상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육이는 어떻게 키워요? 조금 더 햇살도 보고 바람도 보고 다육이를 키우기 위한 조건은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게 조건 환경적인 거예요. 다육이 매장에서 이렇게 구입하셨다고 바로 집에 가서 화분 식물들 이렇게 키우듯이 물 바로 주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분갈이 매장에서 해서 집에 오면 한 열흘이나 2주 정도는 다육이 입장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물을 잘 안 주거든요. 만약에 물을 준다고 해도 테두리부터, 네, 테두리부터 살짝 3분의 1, 뭐 3분의 2 정도만 주기 시작하면서 살살 다육이들을 적응시키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오냐오냐 막 우쭈쭈 우쭈쭈 그렇게 다육이 키우지 않고요. 조금 더 추운 환경에 내놓고 있어요. 그래야지 다육이들이 더 예쁘게 물들거든요. 철화 종류에 요즘 빠져있다고 했잖아요. 천대전송 철화에 이어 을려심 철화 어때요? 근사하죠? 색감이 오묘하면서 끝이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가는 을려심 철화 어떠세요? 입양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의 다육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신상 다육이 도착 소식 알려드리면서 건프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밥 하러 가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